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산업단지 편의점 철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1134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저당권 말소이고 원고가 가맹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가맹사업부의 본사였고 파기 환송되는데, 가맹사업자는 이제 뭐그 본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지는 채무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해달라 이런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원고가 이제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법은 뭐였냐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입니다. 통상 가맹사업법이라고 부르는데, 가맹본부는 이제 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의 유지 및 2호를 보시는데,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 그러니까 축소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기만적 정보 제공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 형사처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편의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편의점이었어요. 가맹 편의점. 이게 이제 울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지하에 있는 이제 편의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상 산업집적법이라는 그 법에는 산업시설에는 울산 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분양된 용지를 변경하거나 수익행위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 안에 이런 그 가게를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 광역시장이 시정 명령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 통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가맹점 개설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피고 본사가 말을 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피고는 산업단지 내에 운영하는 가맹점이 여러 개 있다. 그렇게만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 법률적인 제한의 이제 미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업자 이쪽 가맹 편의점 주도 해지 사유가,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이제 가맹 그 사업자 편의점 주이 사람도 해지 사유가 더 많다라고 봐서 그 기각이 된 건데,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점포의 입지, 그러니까 어느 점포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영업 형태에 있어서 매우 크고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편의점이 일반인 대상 편의점인지 공장 종업원들만 편의점인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 가맹점 본사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 가맹 사업자의 귀책과 본사의 귀책을 모두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보고 근저당권 기소까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심은 가맹사업본부의 그 귀책은 별로 없간 그 인정을 안 하고, 원고의 귀책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이제 근저당권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채무 그대로 존재한다, 해지 인정 안 됐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 법률적 제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거,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본사의 귀책이 되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손배 책임이 더클 수도 있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했으면 아예 개설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뭐 자잘한 어떤 원고에 귀책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마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아마 가맹사 본사의 해지 그 귀책이 훨씬 크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근저당권 말소가 될수 있는 거죠. 이 이제 가맹사업에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가맹사업자들은 이제 뭐랄까, 그런 영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는 게 가맹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사의 법률 책임이 중요하고 그 사전에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결국 이 판결은 가맹 본사는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활용 검토해서 적어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충분히 고지를 해서 가맹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그 공장에 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 말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근로자만, 그러니까 공장 내 직원만을 하는 구내 매점 형태로는 가능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어쨌든 이 가맹점 관련한 그 판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 판례는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는 가맹 본사 책임이 크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